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KBS 뉴스 최혜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주 지역 활성화와 많은 학생들의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자 본교에서는 창업 보육센터를 건설하였다고 하는데요. 지난 13일 준공식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김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3일 교내에서 창업보육센터 준공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경주 지역사회의 창업 및 보육 활성화와 청년들의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창업 마인드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청과 경주시, 동국대가 협력해 건설했습니다. 이번 준공식에서 이기영 총장님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갖춘 청년들과 창조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창업보육센터 준공으로 인해 지역 활성화와 청년 실업 문제가 해소되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DKBS 뉴스 김가연이었습니다. 14일 본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선도 스님 장학회 및 여러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전달하였다고 하는데요. 우리 학교를 빛낸 인재들에게 장학 증서도 함께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박채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4일 화요일, 선도 장학회에서 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선도 스님은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이번 수여식에는 경화사상 장학회와 연진은성 장학회, 혜선 장학회, 나무심 장학회에서 장학 증서를 함께 수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장학 제도가 인재 육성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DKBS 뉴스 박채원이었습니다. 100주년 기념관 1층에서 갤러리가 전시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학생들의 예술적 교양을 높이고자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행복한 여자들의 이야기라는 테마로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박채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일부터 11월 2일까지 한달 동안 100주년 기념관에서 화백 이철진의 튜브 갤러리 초대전이 진행됩니다. 이철진 작가는 뉴욕,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서 개인전 30여 회를 가졌습니다. 행복한 여자 춘심이는 우리 시대 건강한 여성들의 모습에 모티브를 얻어 그들의 행복의 기준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의 예술적 감각을 높이기 위해 학교 곳곳에도 갤러리가 전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갤러리는 튜브 갤러리의 두 번째 초대전이라고 하는데요. 이철진 화백의 행복한 여자의 이상적인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화백 이철진은 동국대학교 미술학부 강사를 맡고 있어 학생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DKBS 뉴스 박채원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학교 흡연 실태, 많은 학생들의 불만을 일으키게 한 부분인데요. 이를 해결하고자 설치된 흡연 지정 장소가 현재 어떤 실정을 보여주고 있는지 김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교내 흡연 실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길거리 흡연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2학기가 되면서 우리 학교 곳곳엔 설치된 흡연구역 덕분에 자주 보이던 담배 꽁초들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흡연자 학생들은 설치된 구역에서 흡연을 해 보다 쾌적한 교내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연 구역이 많이 늘어난 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평소에 그런 데서 흡연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바뀌니까 좀 불편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냥 층마다 흡연실 같은 걸 하나씩 제대로 만들어서 아예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나름의 배려가 좀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녹양원에 나와 있습니다. 흡연자 학우들은 교내 규칙을 몸소 실천하고 있지만 건물 밖 10m 떨어진 흡연 구역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진흥관은 학교 식당 앞 바로 앞에 흡연 구역이 설치돼 비흡연자 학우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이 빨리 해결되길 바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DKBS 김가연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동국이씨 시간의 남진입니다. 도서관에서는 중간고사 기간을 맞이하여 학업에 지친 학우분들을 위한 응원 캠페인인 무료 1일 찻집 행사를 진행합니다. 10월 21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도서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11회 사랑 나눔 걷기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의 시는 10월 25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오니 유드림스를 통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수험도서 및 잡지를 나누어 드리는 행복한 책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10월 21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서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파라미타 칼리지 글쓰기 교육센터에서 제12회 글쓰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응모 주제는 자유이며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응모 기간은 11월 21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동국 이슈 시간의 남진이었습니다. 노력은 꿈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제 곧 있으면 중간고사 기간인데요. 이제까지의 준비가 헛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T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